한국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한국에선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많고 커뮤니티 시설과 브랜드 등의 이유로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매 제한,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되지 않는 29세대 미만의 프라이빗한 상급지 고급주택의 인기도 높은 편이어서 무조건 대단지의 재산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대수가 많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조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아직 분양 예정인 단지와 단지별 분리분양 등이 포함된 전체 단지를 적용하여 조사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대단지 아파트 1위부터 15위까지 15위 인천 청천동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 15위는 인천 청천동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로 5,050세대이며 2023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2022년 2월 30평대 분양 실거래 가격은 6억 7천만 원입니다. 14위 인천 구월동 구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골드 1단지. 14위는 인천 구월동 구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골드 1단지로 전체 5076세대 2007년 8월 완공되었으며 30평대 실거래가는 분양가 5억 5천만 원입니다. 13위 부산 화명동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 13위는 부산 화명동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 아파트로 전체 5239세대 2012년 6월 완공되었으며 2022년 4월 실거래는 8억 3천만 원입니다. 12위 성남시 금광동 성남이 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 12위는 성남시 금광동 성남이 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 아파트로 전체 5320세대이며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고 30평대 분양가는 12억 7천만 원입니다. 11위 서울 반포동 반포 DH 클래스트. 11위는 서울의 반포동에 위치해 있는 반포 DH 클래스트 아파트로 5335세대이며 2022년 기준으로 분양 예정입니다. 12 서울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12위는 서울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로 전체 5540세대로 1988년 6월 완공이며 현재 재건축 예정입니다. 88 올림픽 직후 1989년 1월 분양받은 일반인들이 입주를 시작했으며 2022년 2분기 30평형 실거래 가격은 24억입니다. 9위 서울 잠실동 리센츠. 9위는 잠실 리센츠 아파트로 전체 5563세대이며 2008년 7월 완공되었고 2022년 2분기 30평형 실거래 가격은 25억입니다. 공동 8위 서울 잠실엘스 인천 십정동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 공동 8위는 전체 5678세대인 서울 잠실엘스와 인천 십정동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입니다. 잠실엘스는 2008년 9월 완공되었고 2022년 2분기 30평형 실거래가 26억 7천만 원이며 인천 십정동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는 2022년 5월 입주입니다. 7위 창원시 상남동 성원 아파트. 7위는 창원의 상남동 성원 아파트로 전체 6252세대 1994년 완공이며 2022년 4월 30평형 실거래 가격 4억으로 전국의 초대형 단지 중 유일한 창원의 아파트입니다. 6위 서울 개포동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6위는 서울 개포동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로 전체 6702세대 2024년 1월 입주 예정이며 2022년 2분기 30평형 분양 실거래 가격은 26억 7천만 원입니다. 5위 서울 신천동 파크리오. 5위는 서울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로 전체 6864세대이며 2008년 8월 완공되었고 2022년 2분기 30평형 실거래 가격은 22억 8천만 원입니다. 4위 부산 용호동 LG 메트로시티 1에서 5차. 4위는 부산 용호동 LG 메트로시티 아파트로 1차부터 5차까지 분리분양단지이며 전체 7374세대입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까지 완공되었으며 2022년 2분기 30평형 실거래 가격은 평균 7억 7천만 원입니다. 3위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3위는 잠실의 헬리오시티인데 전체 9510세대이며 2018년 12월 완공되었고 2022년 2분기 30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21억 8천만 원입니다. 2위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2위는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로 전체 10032세대이며 내부 문제로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분양 시기는 미정입니다.
1위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에서 14단지. 1위는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로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분리분양이며 전체 26,629세대입니다. 2022년 2분기 30평형 실거래가격은 평균 20억 5천만원이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세대수 아파트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JTube였습니다. 감사합니다.